박들이야. 어? 어머나. 어, 잠깐, 이거 누가 먼저 줍냐? 동시에. 야, 벤틀리가 힘이 안 밀려요. 어떻게 되나요? 땡기는데. 아무도 놓을 생각이 없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지금. 어머, 근데 안 줘. 동생도 안 지고. 와. 결국 손에 쥔 건 벤틀리예요. 진짜 벤틀리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 어머나. 아빠랑 엄마랑 들었어. 아, 다 들었구나. 아이고, 속상하겠다 벤틀리. 벤틀리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 앉아봐, 앉아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어? 네 동생이잖아. 어? 안 맞을 때 있지만 같이 살고 이거 같이 배려하고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 그치? 아빠가 설명을 해주네요. 같이 하면 되잖아. 아, 너 했으니까. 봐봐. 그래, 나왔어. 봐봐. 갖고도 오라고 주네요. 벤, 이리 와. 이리 와. 장난감 어, 주는데. 티셔츠. 봐봐. 얜 그 얘기 무슨 얘기 다 알아. 난 삐져서 얘기한 거야. 넌 진짜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부모가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죠. 아, 벤틀리 삐졌죠. 이게 벤틀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어서요. 뭐? 마음을 다쳤어. 혼자 있어서요.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어서요. 혼자 있고 싶어? 아, 미안하죠, 윌리엄도. 아빠야, 울지 마. 어, 어. 너 이거 계속 하니까 힘들게 한 거야. 미안해가지고 윌리엄이 먼저 가서 얘기했어요. 아, 이쁜 것들. 사랑해. 아, 자, 봐봐. 사랑해. 벤, 스티커 왜 이렇게 많아? 아빠 스티커 너 주셨지? 스티커 다 붙였지? 안 붙였어. 아, 아니야, 벤틀리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막 고민했거든요, 윌리엄이. 선물은 먹고 싶은데 어디 할까? 아!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 혼자 있어서요. 아, 아까 이거 벤틀리가 이때 속상했었잖아요. 언제 입고 싶어? 마음에 걸렸었나. 그래, 이거야. 여기다 붙여야겠다. 어, 어떡해. 벤틀리 선물 주려고 그랬나봐요. 어, 눈물 날 것 같다. 지금 벤틀리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벤틀리 선물 받기 위해서? 어. 아니, 윌리엄 작가님만이 했잖아. 내가 벤틀리 생각났는데 선물 받고 싶을까? 아, 못 살아, 진짜. 살살 붙인 거야. 이 동생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 너 요즘 둘이 너무 싸워가지고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다른 모습 보여줬어. 그래. 아, 위정은 형제, 아빠가 제일 사랑해. 아니, 가끔 싸우기는 하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 깊어요. 사실 내가 다 기억했거든. 아, 소름. 아, 요즘 윌리엄 벤틀리 자주 싸우거든요. 아, 맞아. 이 흘린 스티커가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윌리엄은 벤틀리한테 붙일 거라고 절대 상상 못했어요. 어머나, 야, 우리 리벤저스 진짜 대단하다. 하실까?